XSFM입니다. IDWK 먼 나라 이웃 동네 나성통신. 네. 오늘 방송의 시작은 이 평소에 나성통신 음악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음악을 들으셨는데 인스타그램에서요. 그 채 언더바 요암이라는 분께서 아, 나 진짜 뭐야. 문학인 등장 음악을 단소로 연주를 하셨어요. 네. 네. 저희들이 이것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 이분은 이 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그렇죠. 분이신 거예요. 네. 네. 어제와 다름없이 예. 그 알실의 페리스 힐튼 이경영 문학인이 앉아 있고요.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이제 좀 깨닫겠다. 아, 안녕하세요. 이경영입니다. 아니에요. 이 장르식으로 말하자면 어디에 붙여도 적절하시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네. 홍영훈 나성인이고요. 네. 오늘 밈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갈 홍영훈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주로 예시들이 많이 나왔죠. 네. 네. 검색들 많이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셨다면 되게 인생이 행운입니다.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밈이라는 게 또 맹점이 역사를 모르면은 중간부터 보면 재미가 없다는 점이 또 있어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되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 그렇죠. 네네네. 즐거운 시간 어제 되셨길 바라고요. 남는 시간 동안. 오늘은 결론을 얘기할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이름. 정말 이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름을 이제 나오게 되죠. 네. 인류의 새 장을 연. 네. 가족. 바로 카다시안 가족입니다. 네. 카다시안 마케팅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소셜미디어에서 카다시안 가족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카다시안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의 관심을 받고 화장품부터 신발까지 카다시안이 이용하는 모든 것은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고 또 완판되고 인스타그램의 교황이에요. 네. 쉽게 얘기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레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드레이크는 이 음악사적인 측면에서 지난 2010년대 동안 카니에 웨스트와 맞먹는 아주 큰 그림이다 이렇게 큰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의 큰이라는 건 비틀즈, 엘튼 존, 마이클 잭슨 같은 큰을 네.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니에 웨스트는 자신이 디자인한 물건을 팔아제끼기 위해서 카다시안이라는 강력한 우군을 끼워 넣죠. 그렇죠. 자신의 가게에 예.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인플루언서계를 정치계로 비교하자면 네. 이분들은 절대군주고 로얄 패밀리죠. 그렇습니다. 네. 이래서 카다시안 가족과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네.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 어머니, 이 모든 일의 시작, 어머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크리스 휴튼. 네. 크리스 휴튼은 로버트 카다시안과 결혼해서 3남 1녀를 낳았습니다. 예. 로버트 카다시안은 성소 같네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아르메니아계 미국인이죠. 네. 그래서 오제이 심슨의 절친이며 변호사입니다. 네. 오제이 심슨이 살인을 저지른 직후에 카다시안을 무죄를 했는데 무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살인을 저질렀으나 무죄였습니다. 네. 여튼 아무튼 살인을 했어요. 이 무죄인 분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네. 카다시안의 집으로 향했다고 하죠. 네. 네, 둘 사이에 나온 자식이 코트니, 킴, 클로이, 랍입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 유튼은 브루스 제너와 다시 결혼을 해서 크리스 네. 제너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네. 브루스 제너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육상 10종 경기 금메달을 땄던 유명한 스포츠 스타죠. 전체적으로 유명하죠, 이 신랑들이. 네. 네. 크리스 제너와 브루스 제너는 켄달 제너와 카일리 제너를 낳았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후. 신발 많이 모으시는 분들의 신발장에는, 이자들의 저작권이 어딘가에 묻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나온 사람들의. 무조건이죠. 네. 혹은 광고비가. 네. 네. 그리고 이후 브루스 제너는 성전환을 해서 네. 케이틀린 제너가 됩니다. 그렇죠.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트랜스젠더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 가족
예. 엄마, 아빠, 뭐, 형제, 다들, 이복, 동생, 다 합해서 가장 핵심은 김 카다시안이죠. 네. 네. 여러분은 인플루언서 바이블의 창세기를 요약해서 들으셨습니다. 네. 이건 아마 좀 레위기에 가까울 거예요. 민숙이나. 제가 성서를 잘 몰라요. 네. 네. 제가 앞에 페리스 힐튼을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네. 김 카다시안이 페리스 힐튼과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김 카다시안이 카다시안 가족의 중심인 이유는 하나예요. 인스타 팔로워가 제일 많아요. 이 가족은 그런 가족입니다. 네. 네. 인스타 팔로워가 무려 1억 4,100만. 입니다. 네. 1억 4,100만. 그러니까 국가를 만들 수 있죠, 충분히. 충분히 만들죠. 네. 네. 한국이 세계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유명세와 함께 살아왔고,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유명한 그 변호사의 딸이니까. 이게 어디 봅시다. 단순 숫자로만 놓고 봐도 인구의 2%가 그녀의 팔로워예요. 와, 그러네요. 인류의 2%가. 와. 네. 셀레브러티가 되려고 사교계에 입문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업계의 조상님. 네. 이라고 할 수 있는 페리스 힐튼과 친해졌습니다. 그렇죠. 친해집니다. 네. 구약과 신약 뭐 이런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당시에 그... 아, 구약과 신약으로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킴이에요. 여전히. 그렇죠. 당시에 페리스 힐튼과 친해져서 아까 제가 잠깐 인스타 얘기를 했죠. 네. 그때 킴 카다시안이 페리스 힐튼의 시녀였어요. 페리스 힐튼의 시녀로 유명했죠. 네. 네. 그래서 미디어의 얼굴을 내밀게 된 거죠. 대본에는 부하라고 네. 써있는데 네. 이게 또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앙투라지. 네. 네. 그 처음에 옛날에는 막 그 번역가들이 고민하다가 꼬봉들 이렇게 써있는데 뭐 그렇죠. 정말 수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지금 있고 그러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늘 있는 사람인 네. 거죠. 네, 네. 유명한 사람 옆에 늘 있는 사람. 메이크업계에서는 가방 못지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뭐냐 지금 뭐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해요. 이게 수하라고 붙이기 어려우니까 뭐 페리스 힐튼의 뭐 스타일리스트로 시작해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전문성을 발휘해서 옆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비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스타일리스트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거겠죠. 페리스 힐튼이 비싼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어때? 어머 예쁘다. 막 이런 그렇죠. 그게 스타일리스트라면 스타일리스트인데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스타일리스트였다는 게 아니고 그냥 부하가 적당한 표현 같아요. 네. 네. 변사 또 옆에 이방 같은 칠합신다 그런 거죠. 아 동원에 이렇게 앙투라지들이 네. 모여 있는 대망 네. 옆에 버섯돌이 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게 디리리리리링 하면서 커집니다, 점점. 페리스 힐튼보다. 고블린 같은. 네. 이후에, R&B 가수 레이 제이와 섹스테이프가 유출되면서 엄청난 유명세를 얻게 됐습니다. 네. 그녀의 다음 미션이었어요. 네. 아, 그걸 유출이 돼야 또 유명해지나 봐요? 페리스 힐튼 모델인 거죠. 네. 유출이 된다고 모두 유명해지진 않죠. 아. 네. 네. 근데, 사실 좀, 이게 테이프가 유출이 됐을 때 이게 고의 아닌가라는 의혹도 많았어요. 의혹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때 이제 2007년부터 카다시안 가족이 다 참여하는 Keeping Up with Kardashian이라는 리얼리티 TV가 시작을 했죠. 네.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하게 지내는 내용을 담고 있는 리얼리티 쇼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히트합니다. 네. 네. 리얼리티 쇼 사상 최고의 히트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전엔 뭐 서바이버 이랬다면. 그렇죠. 네. 2011년에는 크리스 험프리스라는 농구선수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지만 72일 만에 헤어졌습니다. 네. 당시에 결혼 과정을 리얼리티 TV로 생중계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그렇죠. 이제 짧은 결혼 생활을 둘러싼 수많은 잡음이 그 유명세를 올려놨죠. 뭐 얼마짜리 반지를 했는데 뭐 맞아요. 72일 만에 이혼을 했는데도 안 돌려줬다 뭐 이런 얘기 정말 가십거리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성서를 외우듯이 외워요. 자꾸 얘기해요. 네. 반지를 돌려주지 않아 화가 나시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이후로 NBA에서는 이런 전설이 생기죠. 카다시안 집안과 연애하면 망한다. 그 선수는. 네. 아까도 불법 촬영물 얘기 때도 했지만 이때도 이제 사람들이 저거는 결국 다 쇼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후 카니에 웨스트와 결혼했습니다. 뭐 당시 카니에는 이미 음악계에선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었고 패션계에서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을 때죠. 네. 당연히 김 카다시안은 더욱더 유명세를 얻게 됐죠. 마치 무슨 거대한 왕국들 간의
외교상으로의 결혼 같은 느낌이었어요. 김 카다시안과 카니에 웨스트의 결혼. 가장 잘 나가는 아티스트와 가장 잘 나가는 이 결혼을 했죠. 가장 잘 나가는 땡땡땡이 결혼을 했어요. 2014년에는 인터넷을 폭발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페이퍼 매거진과 화보를 촬영했는데 네. 이게 또 엄청난 화제가 됐죠. 이 사진은 정말 수십억 명이 봤을 겁니다. 이게 그건가요? 그 엉덩이 위에 네. 샴페인 잔 올려놓고 샴페인 따르는. 아 그것도 있고 표지에는 이제 뒷모습을 전라로 하고 살짝 가린. 아 그 이렇게 무슨 천막 같은 거 네네네. 이렇게 펼쳐가지고 가리고 네. 있는. 천막? 네. 요거는 보시면 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보셨을 거예요. 진짜. 특히 이제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해서 찍은 이게 누드화 보였고, 네. 뭐 일단 보면은 눈길을 안 줄 수가 없죠. 네. 그냥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이제 나성인하고 하이프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소셜에서 보여지기에 너무 적합한 구성의 사진이었어요. 네. 네. 말 그대로 진짜 인터넷을 폭발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2016년에는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 남편 칸예 웨스트가 설전을 주고받을 때 킴 카다시안이 테일러 스위프트와 칸예 웨스트가 통화하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스위프트의 거짓말을 폭로했고 또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얼른 들어보셔도 그게 무슨 내용일지 몰라도 매우 시시콜콜하고 찌질한 것임을 알 수 있죠. 맞습니다. 네. 다만 못해 며칠 전에 한국에서 한국의 요즘 아, 저 문학인 그 저 에디터가 보여준 사진을 보세요.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난 처음 봤는데. 처음 봤어요? 우리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잘 모르겠어. 엄청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은. 기왕에도 유명했지만 이 사진 때문에. 네. 여튼 그 최근에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는 몇몇 유명 BJ들이 서로 이제 무슨 바람을 피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사생활 얘기. 네. 이걸로 엄청 시끄러워져서 검색어 1, 2위를 계속 반나절 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서 와 한국에도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그건 봤어요. 네. 보면서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려고 시간 쓸 필요도 없는데 저같이 뭐 바쁘니까. 근데 아 어떤 문화가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죠. 네. 왜냐하면 그 BJ들 방송 본 적이 없어도 이참에 검색해요. 네. 네. 알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네. 2018년에 카니 웨스트가 트럼프와 만나면서 한창 논란이 됐었죠. 마가 모자. 마가 모자 쓰면서. 네. 카다시안은 직접 트럼프와 만나서 이제 과한형을 부여받는 죄수들을 감형해주거나 이런 이른바 사법 정의를 다시 실현하는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보시면은 킴 카다시안이 왜 유명한지 보이실 겁니다. 끊임없이 떡밥을 던져주고 이를 자신의 유명세로 흡수하는 능력이 탈추종을 불허합니다. 네. 네. 소셜미디어의 마스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그녀가 해온 일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소셜미디어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나에 대한 교과서죠. 네. 네. 그리고 이걸 따라하다가 실패하는 사례들도 우리가 그 아실에서 종종 소개해드리곤 해요. 그렇죠. 네. 네. 이걸 따라하다 실패하면 그냥 묻히는 건데 그 안 묻히고 계속 살아나는 불사조인 거죠. 네. 제가 지금까지 킴 카다시안의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아, 무기고의 그 킴 카다시안의 무기들이에요. 네. 이게 유명인과 친분 쌓기, 섹스 테이프, 유명인과 결혼, 이혼, 재혼, 누드 화보, 유명인과 디스전, 소셜에서 네 대통령과 독대와 사회적인 메시지. 뭐 더 필요한 요소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킴 카다시안의 직업이네요. 네. 예, 무슨 일을 하고 사는가. 예. 우리 같은 사람은 심장 떨려서 잘 못해요. 아 그렇죠. 네, 이런 떡밥 네. 요소가 있어도. 네. 복제돼서 퍼지기에 좋은, 그러니까 밈이 되기 좋은 모든 요소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교과서적인 행보를 의붓자매인 켄달 제너와 카일리 제너도 똑같이 밟았고 예. 이들 두 명도 1억 3천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모으면서 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일리 제너는 2019년에 21살의 나이로 빌리언에어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어린 빌리언에어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물려받은 재산과 무관하게 말이에요. 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1억 3천만에 가까운 팔로워를 모으고 있는 계정에 듣고 계시는 사장님, 여러분의 상품을 딱 한 장만 올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한지. 네, 그럼요. 뭐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는 물고기를 주기보단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럼 이제 네. 언니가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네. 맞아, 맞아. 너희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네. 네, 카일리 제너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스냅챗 사건인데요. 네. 스냅챗의 열렬한 유저였던 카일리 제너가 트위터에 요새 누가 스냅챗 쓰지? 이렇게 한마디 올렸어요. 예. 그랬더니 스냅챗의 주가가 완전히 폭락했고 손실액이 무려 16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오. 네. 유명인 하나의 영향력이 기업은 물론 소셜미디어의 플랫폼 흥망까지 좌우하는 세상이 된 거죠. 1억 여 명의 팔로워들이, 어? 스냅챗은 힙하지 않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죠. 네. 이 세자매의 직업이 바로 인플루언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인플루언서다. 이제 유명세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 거죠. 네. 현금화하는 방법 너무나 다양하죠. 뭐 브랜드 홍보대사로 돈을 받거나 뭐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전혀 상관없는 제품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는 것만 해도 돈 받을 수 있죠. 네.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돈이 되는 거고 이게 하이프 때 소개해드렸던 소셜 커런시라는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막 되게 나쁜 세상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세상의 본질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저 박원순 시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유명해진 수제 구두가 있죠. 네. 최근에 다시 중흥기를 맞았어요. 덩달아서 그 수제화 만드는 공장들도 좀 웃기 시작했고요. 예전에 비해서 소셜 커런시는 어디에나 있어요. 제가 요즘 자주 가는 바의 창문으로 보면은 이 인스타그램에 유명세가 올린 빌딩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게 뭔데요? 인블리 빌딩이 바로 옆에 있어요. 아, 인블리. 네. 직업이라는 개념이 능력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돈을 받는다는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플루언서는 꼭 능력이 없어도 되는 직업입니다. 네. 유명세는 능력에 따라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유명세를 통해 돈을 번다면 그건 직업이죠. 네. 이제 유명인이란 직업이 생긴 걸 뭐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정신 차리고 취직이나 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못하죠. 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유명해서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 게임을 집에서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막 90년대에. 이 논팽이 식충이. 근데 그가 돈을 벌어왔어요. 포게머가 됐죠. 네. 새로운 직업이 열린 겁니다. 그렇죠. 야, 뭐 이 관종 똑바로 살아. 근데 그가 관심만 끌어모으는 것만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네,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그렇죠. 심지어 어른들은 아직도 싫어합니다. 얼마 전에 그 감스트 같은 경우가 아버지 문자 보낸 거 공개를 했었죠. 네, 아버지는 이게... 전혀 이해를 못하셨어요. 얘가 돈을 얼마를 벌든 간에. 네, 그래서 재밌는 거죠. 이런 류의 새로운 직업, 모든 직업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돈을 정말 많이 한두 사람한테 몰아주는 직업이 있어요. 도박 같은. 이런 직업들은 성공하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이 한국에서는 이 유명해서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확실하죠. 뭐 아이돌 가수와 연기만 해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로 미디어에 조명을 받는 경우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죠. 한국은 좀 많이 심하죠. 네. 무슨 퀴즈 몇 개만 틀려도 막 조리 하루 종일 돌려주고. 막. 예. 한국인들의 직업에 대한 관념이 아직도 전통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말씀하시는 그 BJ 아버지의 문자였죠. 네. 미국에서도 근데 페리스 힐튼이나 킴 카다시안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예. 섹스테이프나 스캔들로 유명세를 얻은 사람이 상업적 이익을 취한 데에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제가 아는 누나 중에서는 마치 삼성 불매운동을 하듯이 카다시안과 관련된 상품은 절대 사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네. 최근에 이걸 포기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별로 살 게 없다고. 이제 일개 개인이 거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인플루언서 문화가 우리 생활에 깊이 침투한 겁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그러게요. 시장이 이렇게 크게 열렸는데. 하긴 한국은 아직 문을 활짝 열어놓친 건 아니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아까 녹음하면서 인플루언서를 살짝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럼 저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 또 뭐 나와? 할아버지들 모여있는 한국 인플루언서 협회?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니요. 인플루언서 학원. 비슷합니다. 인플루언서 지도사 2급 자격증.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기 광고 글이 쫙 올라와요. 아, 한국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전문가나 진짜 대가나 스타가 나오기 전에 학원이 우주하게 생겨요. 네. 어떻게 그럴까? 네. 다 그래, 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기 광고가 쭉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제 자기네가 몇몇 인플루언서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 사람들과의 마케팅을 연결할 수 있다. 네. 저는 어제 영풍문고에 잠깐 들러서 책을 봤는데 네. 저의 눈을 확 끄는 책이 있었어요. 뭡니까? 유튜브에서 말하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말을 하면 팔로워가 는다. 뭐지? 이렇게 유튜브 언어가 내가 모르는 게 있나? 그런 게 있대요. 돈으로 계산해봐야죠. 그래서 성공했을 놈이 책을 쓸 시간이 어딨어. 그렇죠. 아, 물론 뭐 이건 너무 냉정한 너무 시니컬한 판단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성공했다면 유튜브에서 말하는 방법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로 훨씬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요. 아, 거기 옆에 써있었어요. 유튜브에 저자 직강 있다고. 아, 진짜요? 출판사도 먹고 살아야죠. 검색 한번 해봐야겠네. 네. 우리는 몰랐거나 무시했거나 그냥 조금 싫어하고 잊어버렸는데 세상은 이 시장에 어느 정도 지배를 받은 지 좀 됐다. 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XSFM입니다. 컴퓨터가 아니어도 중고 제품은 중수 이상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할 만한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필요하시다면 가격은 컴스테이션이 고민하겠습니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오늘도 활력 있는 하루 되세요. 활력은 얼어 죽어요. 되던 것도 안 되고 멀쩡하던 것도 안 움직이는데 집에 가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눈 뜨면 내일 아침이야. 밤엔 잠을 자야지. 시간이 무한정 있나? 당신은 시간이 무한정 있어요? 여왕 테이트. 어? 여왕 나이트. 지친 당신에게 빠르게 활력을. 여왕 나이트. 평산 네이처?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2019년에 아마도 마지막 나성통신 시간의 마지막 시간. 결론을 들을 차례예요. 인플루언서 그리고 밈과 밈이 만들어낸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를 들면 최근에 그 할아버지가 손담비 씨 노래를 불렀나? 네. 네. 유명해진 할아버지 계시죠? 네. 광고 찍으셨더라고요. 그분도 천진난만하게 계속 그 저 편안한 마음으로 미디어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는 인플루언서예요, 이제. 최소한 중요 밈이 되었어요, 한동안. 그리고 나름 현금화하고 계시죠. 유명세가 능력이고 재능이며 유명인은 직업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국은 아직 이 정도 레벨까지 오진 않았지만 유명세를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런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연예인들의 유튜브 러시죠. 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의 연예 시장은 너무도 수직적이고 회사에 너무 크게 휘둘리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명세만큼 현금화했던 연예인이 흔치 않아요. 네. 80, 90년대 연예인들 되게 유명했던 사람들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회사가 다 뺏어 먹어서. 네. 이제는 후배들이 그 상황을 타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현금화에 나서면서. 아프리카 TV나 트위치에서 열심히 하죠. 아니면은, 지금 뭐, 팟캐스트도, 연예인이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들어보실 겁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전국을 다 다니는 홍진영 씨가 왜 트위치를 하겠냐고요. 그렇죠. 네. 네. 홍진영 씨는 너무 전국을 다녀가지고 팬들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팬 못하지, 그거. 유료비가 얼마야. 네, 네. 근데 트위치도 하시잖아요. 전기차로 다녀, 따라다녀야 되겠다.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 보여진 이런 경향은 어떻게 보면 좀 초보적인 단계고 네. 미국에서는 좀 다른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유명세가 단순한 마케팅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실제 다른 분야의 재능을 만들어주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음악계에서 이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 유명한 TV 프로그램 중에서 닥터 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심리학자 필 맥그로 박사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왔다가 유명해져서 아예 독립적인 쇼가 된 겁니다. 그렇죠.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타블로이드 토크쇼라고 돼 있는데 네. 뭐 말 그대로 뭐 심각한 가정 문제나 놀랄 만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총체적 난국 입니다. 보고 있으면. 그 옛날에 저거 아닌가요? 제리 스프링거쇼인가 그거 아닌가요?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상담은 의미가 없고요. 그 지금 상담받으러 나온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가 를 보여주는 게 내용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한국에서도 비슷한 쇼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 이영자 씨랑 컬투 시간 진행하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사람들이 이 밈이나 이 인플루언서의 아직 청정지대라는 나송인의 해석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안녕하세요를 보는 청취자들,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충실하게 소비해줘요. 욕을 막 하면서. 저는 못 보겠어요, 그거. 전 안 보거든요. 네. 보는 사람들은 저런 방송을 왜 하냐까지 말하면서 충실하게 소비해줘요. 근데 왜 봐? 자기는 왜 봐? 네? 저런 방송 왜 하냐면서. 뭐가요? 그것까지 계산된 거죠. 그쵸. 그죠. 네. 그죠. 아. 그죠. 예. 근데 이제 2016년에 이 닥터 필에 당시 13살의 소녀 다니엘 브레골리라는 소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차를 훔치거나 칼을 휘두르는 불량 소녀 딸이라는 캐릭터로 나왔는데 네. 이제 관객들이 중간중간에 웃으니까 짜증이 나서 네. 밖에서 만나자 그건 어때? 라는 위협적인 대사를 했습니다. 시비 거는 말이었어요. 네. 전형적인. 근데 다니엘의 발음이 너무 웃겨서 이제 Catch me outside 라는 대사였는데 네. Catch me outside라고 들렸고 밖에서 저 현금 결제해 달라. 네. 네. Catch me outside. How about that? Huh? Catch me outside. How about that? Catch you outside. 그래서 이게 밈이 돼서 엄청나게 번져나갔어요. 그건 그렇죠. 웃겼겠네요. 13살짜리 아이가 네. 네, 나를 밖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TV 중계로 나갔으면. 한국말로는 나와예요.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번 유명세를 얻고 나자 그녀가 래퍼로 데뷔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네. 배드 베이비라는 이름으로 랩을 하고 있는데. 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처음엔 약간 무시했어요. 이게 뭐. 이런 애가 랩을 한다고? 그러면서 들어봤는데 음악이 은근히 괜찮고 진짜요? 네, 괜찮은 뮤지션으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차트에서 흥행을 한다거나 작품성을 인정받는 건 아니지만 친구가 이제 16, 17 이 정도의 나이니까 계속 뮤지션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건 확실하죠. 네. 과거 아티스트들이 밈을 통해서 인기를 더한 것과는 다르게 밈을 통해서 유명해진 뒤에 아티스트가 된 거죠. 한국에 비슷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요? 장문복 씨.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 그래요? 장문복 씨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 뭐, 그냥 밝히진 않을게요, 누군지. 너무 이상하게 랩을 하거나, 막, 너무 이상한 짓으로, 무슨 재주도 없는데 유명해진 사람들 중에, 지금은 없어진 국방홍보원에 시험 봐서 합격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요? 즉, 국군은 알고 있었던 거죠. 밈의 효용에 대해서. 얘가 할 줄 있는 건 없는데, 더 유명하니까 얘를 뽑아! 하고 뽑힌 거예요. 서류 전형에서. 생각보다 국방홍보원이 밈에 굉장히 강해요. 저도 국방홍보원이랑 같이 일을 하잖아요. 네. 제가 작년에 그 소녀전선 관련한 작년에 소녀전선 관련한 글을 한번 썼는데 네. 국방홍보원이 그거를 이건 밈으로 뜬다 밀더니 인터넷에서 막 밀더라고요. 그래요. 국방일보 트래픽이 작년에 그걸로 30배가 떴어요. 우와. 굉장히 잘 알아요. 국방홍보원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고리타분한 조직은 아닙니다. 생각 있으신 분들이. 예. 네. 여튼. 네. 별짓지 아저씨가 떠오르네요. 그게 뭐예요? 그 드럼친 아저씨 있잖아요. 별짓지 아저씨. 몰라요. 몰라요? 뭐야? 난 모르겠다. 뭐 별짓지 아저씨 어떻게 모르지? 항이탈이 하신 채로 네, 드럼 장난, 커버하시는 거. 네. 장난감 드럼으로. 네. 물론 그분은 그걸로 무슨 돈을 버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비슷한 경우가 또 있는데요. 최근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힙합 크루 중에 YBN 크루라가 있습니다. 크루의 대표적인 래퍼가 YBN 나미르랑 YBN 코데인데요. 원래 이 친구들은 그냥 친구들끼리 게임을 하면서 이걸 스트리밍을 해서 좀 작은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재미로 랩을 하던 것이 발전해서 이제는 어엿한 래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재미로 랩을 하던 게 듣기 좋았나 보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건 사실 이전까지 음악계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뮤지션과 결과물 그리고 이를 홍보해서 유명세를 얻고 음악을 파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죠. 원래 뮤지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뮤지션이 음악이라는 결과물을 만듭니다. 네. 그럼 그 결과물을 홍보하고 히트곡이 되면 그때 유명해져요. 뮤지션이 유명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역순이죠, 이건. 네.
근데 이제 배드베이비나 YBN 코데 같은 경우는 이게 역순인 거죠. 네. 음악과는 전혀 무관한 일로 유명세를 얻고 그 다음에 유명인이 음악을 만들고 뮤지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순서가 완전히 반대라는 거고 아티스트를 프로모션한다는 개념이 사라지고 프로모션이 된 자연인을 아티스트로 만드는 사례가 된 거죠. 재밌죠. 아, 네. 그러네요. 이런 건 그전에는 그 민주주의 국가, 공화정의 정치에밖에 없었어요. 기왕에, 이게 하도 이 지역구가 불안하니까 기왕에 유명한 사람들을 전략공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막 조국 민정수석이 막 당에서 자꾸 출마하라고 막 그래요. 부산이나 이런 데서. 조국 민정수석이 생각을 해봤어. 내가 유명해졌어. 안 그래도 그 사람 트윗 잘 쓰는 사람이니까. 그럼 뭘 해야 되지? 그 랩을 하는 거예요. 출마를 안 하고. 근데 랩이 늘었어, 또, 묘행이. 네. 50대 주제에. 네. 그래, 성공했어. 네. 그럼 국회로 뭐하러 돌아가? 피곤하게. 미국으로 가야지. 그렇지. 동남아 투어 다녀야지. 서울대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네. 원래 정치에서나 있던 일이라고. 유명세를 활용해서 갑자기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옛날에 파괴왕 기억하세요, 혹시? DC에서 있었던? 상지고 파괴왕? 아니요. 그게 이제, 원래대로 따지면은 어떤 사람이 아무 사람의 사진을 퍼다가 DC에 올리면서 뭐 나는 상지고 일장이다. 내 앞을 가로막는 건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이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밑에 막 허세 떤다고 욕을 엄청 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괴왕이란 밈이 됐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고등학생도 아니었고. 네.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미니홈피까지 찾아냈어요. 그래서 미니홈피에 뭐 20만 대고 투데이가 사람들이 방명록에 파괴왕이라고 엄청 올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저도 그때 그 사람 미니홈피에 들어갔었는데 그 사람 미니홈피 상태 메시지에 상지고도 안 하고 파괴도 안 한다고 인터넷 개새끼들아 였거든요. 아, 안양의 이준영 같은. 네. 네, 아, 네. 안양의 이준영. 요파 씨의 사연을 보내는 이준영 씨라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소개가 똑같아요. 저는 안양에 살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디 사는지 말해야지. 어디 안 사는지 말하면 내가 어떻게 찾아. 이랬는데. 근데 나중에 네. 밝혀진 걸로는 그분이 그걸 올린 분이 안양에도 안 살고 이준영도 아니지 그렇죠, 않았나요? 그렇죠. 그 상지고 파괴왕 같은 분도 지금이었으면 파괴왕으로 래퍼로 데뷔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 녹음 오기 바로 직전에 그 래퍼를 지망하는 동생이랑 네. 얘기를 하고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재능이 있다면은 너가 가진 재능 외에 다른 일로 유명세를 얻어봐라. 얻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 다음에 네가 유명세를 얻고 나서 네 재능을 보여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 단지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유명세를 두려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번 그걸로 유명세를 얻고 나면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못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너가 정말 재능이 있다면 유명세를 얻고 나서 무조건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 용감하게 해라.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네. 이게 우리가 시사 프로에서 이 소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또 랩으로 왔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해를 잘해서가 아니라 랩씬은 예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을 하던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씬, 장르 이렇게 안 부르고 자기들끼리는 게임이라고 부르죠. 네. 왜냐하면 실력만으로 통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걸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모두 이해하고 있거든. 네. 그럼 그 외에 나머지는 뭐야? 명예와 유명세를 다루는 방식. 예, 장기판 같은 거죠. 네. 저는 이걸 좀 더 넓혀 생각해보면 결국 유명세를 현금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악을 만든다는 게 된 겁니다. 예. 음악이라는 예술 형식이 유명세에 붙어있는 거라는 거죠. 내 눈을 바라봐. 네. 네. 그래서 이게 음악계에만 있는 일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야로 넓어질 겁니다. 예. 하이비라는 개념이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것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생산되는 문화적 요소들 그러니까 밈이 더 활발히 주류 사회에 침투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밈 때문에 유명해진 유명인들의 영향력이 일상생활에도 파고드는 거죠. 그럼요. 유명세는 능력이고 유명인은 직업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저는 한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였습니다. 였습니다. 네. 인플루언서는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섬뜩한 구석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가 한순간에 인플루엔자가 되는 영역도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미디어죠.
또 보도를 다루는 사람들의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게 이 유명해야 뜬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이고 지금 실제로 유명해서 뜨는 기자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사실을 갖고 싸우는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질을 잡아먹는 시장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맞아요. 예. 정말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달고. 기자가 인플루언서가 되면, 언론인 인플루언서가 되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이 틀린 말을 했을 때 지지자들이 와서 감싸줘요. 그렇죠. 네. 사실 네. 저희는 그 사례를 훨씬 더 많이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시사 미디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섬뜩한 거예요. 어떤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동력으로 돌고 어떤 시장에서는 본질을 잡아먹는 또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 이게 왜 섬뜩하냐. 이게 안 들어가면 좋은 시장에서 옆에 세상을 보고 자꾸 배워. 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기자, 옛날에 언론인들은 배운 게 있고 공기가 있으니까 80년대 기자들이 갑자기 소셜로 뚝 떨어졌어. 소셜 안 썼을 거예요. 네. 내 이름 나가면 안 돼. 내가 유명해지면 안 돼. 이러면서. 지금 언론인들은 안 그렇죠? 그리고 내가 취재를 어떻게 했는지를 자꾸 얘기하죠, 막.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인플루언서가 돼서 자신의 지금 모자란 힘을 벌충하려고 하는 언론인들이 있다고.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오늘 설명한 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상황을 보는데 또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늙은 사람의 반성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저는 20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콘텐츠는 가지고 있지만 카르텔 때문에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서러운 사연들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저희도 그 문학계 콘텐츠 그 카르텔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사회를 보면 요즘에는 오히려 아 이제는 컨텐츠가 있는데 카르텔 때문에 진입을 못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핑계구나. 네. 컨텐츠가 있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고 컨텐츠를 보일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반성처럼 들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기재인데 좋게 쓰이는 곳도 있고 나쁘게 쓰이는 곳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는 네. 거예요. 그 밈이 좋은 점이 그거거든요. 그 이제 미국에서 발전된 미국에서의 형태는 좀 다른데 대중한테 유명세를 얻어놓으면 먼저 유명인들한테 가서 굽신거릴 필요가 좀 없어요. 예. 네. 대중한테 얻은 유명세를 바탕으로 대등한 관계가 돼서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돼요. 네. 우리가 연예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며칠 전에 BJ 사건도 터지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버닝썬에서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모였다며요. 자기가 돈 많고 잘생기고 그 잘나간다고 생각하는 애들끼리 친구를 했겠지. 즉 서로 급이 맞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됐겠죠. 네. 근데 그들의 정체는 뭡니까? 아, 작곡가, DJ, 가수, BJ. 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직업들은 옛날에 돈을 못 벌었을 테니까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었어도 저 자리에 못 꼈을 거야. 그렇죠. 돈과 유명세는 우연히 오잖아요. 네. 근데 이 우연히 유명세를 얻는 방법이 이제 공개가 됐어. 그럼 내가 이걸 아무 일이나 하다가 얻었어. 그럼 버닝썬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랑 친구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되게 네. 자기검열 가끔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싫지? 질투인가? 질투도 있죠. 네. 우리가 질투하는 것들 중에 우리는 실제로는 돈보다는 유명세 질투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부삼성님한테는 질투가 안 가거든요.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방송을 들으시면서 차차 그냥 깨달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많이 보면 내가 신문을 볼 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되게 나쁜 습관인데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사에 나와 있는 건조한 사실 그대로가 본질의 전부인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 사람은 이렇게 손해를 받고 이 사람은 노동자로서 이런 피해를 받고 이 사람은 사용자로서 이런 나쁜 짓을 했고 정치권은 뭐 보수는 어떻게 굴고 진보는 어떻게 굴고 요렇게만 보면은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밈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봐야 시사를 읽는데도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960년대 마샬 맥루한이라는 학자가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얘기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네. 얘기가 또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셀럽이 메시지다라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매우 그렇습니다. 예. 네. 시대상의 변화를 보셨습니다. 네. 나성에서는 익숙한 일입니다. 한국에도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익숙하냐면은 네.
주말에 이제 아트 디스트릭트라는 그 LA의 어떤 지구가 있어요. 네. 그런 데를 가면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코너마다 누구나 다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그거 정말 코너 코너마다. 저도 강남역에서 봤어요. 네. 그 유튜버들이 마주치는 장면. 네. 그건 마치 저 지하철에서 거린 두 사람 마주치는 걸 보는 것 같은 생경함이었어요. 원래 그 구역 정한다며 아니었나 봐. 이거 뭐 네. 질투하잖아요. 그런 거야? 근데 아니, 저도 홍대 걸어 다니면은 굉장히 많이 봐요. 이렇게 셀카봉 들고 걸어 다니잖아요. 말하면서. 네, 맞아요. 네. 아, LA에 많겠군요. 유 PD는 질투할 만한 게 그 미임을 하나 갖고 있었죠. 뭐야? 아, 저 예, 여러분. 예,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네. 그게 뭘 밈이야? 실수지. 실패한 밈이라고 보죠. 예. 그렇죠. 본인도 살아있는 밈이시잖아요. 성공한 밈이죠. 성공한 밈. 이건 아. 성공한 밈이죠. 얘기를 괜히 했구나. 그래. 네.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괜히 했어. 아, 상대가 상대라 유리하게 끝났네요. 좋습니다. 아, 나성인 되게 짧, 사실은 뭐 언제 방송에 올릴지 제가 지금 녹음하면서 몰라요. 나성이랑 같이 지금 녹음을 하는 타이밍인데, 아, 저희들은 이제 한참 더워지기 시작할 때 녹음을 했는데, 아, 되게 짧은 시간 오시는데 녹음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네. 네. 다른 일도 많으셨는데. 네. 네. 사실 요새는 LA 자체도 밈 아닙니까? 그, 저기, 제가 LA에서 있을 때 그. 아, 맞네. 제가 94년에 처음 LA에. 124승을 할 수 있었죠. 그 다음 광고에서, 어, 그 사람 때문에 지각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상 참작이 됐어. 이게 너무 웃겼어요. 아, 한국에선 요새 94년 LA가 밈이군요. 밈이죠. 한국에 한동안 올 일 없을 텐데, 다시. 이번에는 한국에 오셔서 어떠셨어요? 이번에 한국에 와서. 뭐 색다른 거 없었나요, 한국은? 한국에 와서 제일 색달랐던 거는 PC방에서 파스타 먹은 거. 아. 아주 십몇 년 만에 PC방을 갔는데, 네, 아, 되게 굉장히 색다르더라고요. 네. 요새 그죠. 조리업 허가를 다 받더라고요. 네, 네. 그 바보들은 카운터 갔다가 잔소리 듣죠. 일로 올지 말고 눌러라. 접니다. 네. 아니, 그리고 옛날에는 PC방 알바가 꿀 알바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지옥의 알바가 됐어요. 네. 조리사죠, 조리사. 네. 자격증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PC방 알바는. 부자 나라 한국을 마음껏 만끽하고 가시는. 네. 홍영훈 나성인이었습니다. 아, 또 언제 뵐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또 뵐 일이 있을 거예요. 네. 네. 뭐, 여기서 뵙든, 아니면은 거기서 스카이프로 뵙든, 곧 또 뵙죠. 어, 나성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